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주도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김건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과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기존 정비사업과 역세권, 준공업지 개발 등을 공공이 맡아서 속도를 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 체납을 줄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속 인허가를 통해 입주까지의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4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데 대전은 이미 80개 민간 정비사업이 순조롭고 역세권 개발도 혁신도시 지정 이후 민관 협력으로 추진될 만큼 달라질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도심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비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역세권은 작년도 혁신도시 지정으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공업 지역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15에서 20곳의 신규 택지에 26만 3천 가구를 공급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유보지 활용 방식으로 1만 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충남은 대도시권 중심의 이번 대책과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추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이번 대책 또한 일단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만 민간 부지 확보, 사업성 등과 맞물려서 추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적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급 불안 심리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토지주, 그리고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 조율, 그리고 규제 완화 등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공공의 역할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서 실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